안녕하십니까. 드림이버 제작가이드의 박권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드림이버 제작가이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가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이러한 워치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상 발전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하셔서 자꾸 응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쭉쭉 늘어나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한번 잠깐 짚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지난 시간에는요, 기본적인 메인 화면의 대략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메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첫 시간에 프레임을 나눠봤고요, 그림을 집어넣어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림 위에 텍스트를 삽입한다든지, 그 텍스트에 CSS 효과를 넣어서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지난 시간까지 만들어 본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왼쪽에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플래시 버튼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그리고 제목 부분을 CSS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다른 효과를 줘봤고요. 그리고 그림, 사진을 삽입했는데 이 사진을 흑백으로 만든 것이 파이어웍스나 다른 그래픽 툴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CSS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글씨들도 역시 CSS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잘 보고 익히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요, 왼쪽에 보시면은 제작 앨범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이 제작 앨범 부분을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자, 이 부분에 제작 앨범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앨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러한 홈페이지를 HTML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곳에 들어갈 사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리고 적절하게 이름을 주고 그러한 기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파이어웍스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어웍스로 한번 박한수 씨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포토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 사진 자료를 같은 크기로 정해놓고 그리고 또 앨범화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은 뭐 이만했다가 작아졌다 그러면 일목요연하지 않으니까 크기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그림에 약간 효과를 줘서 어떤 특이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 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같은 크기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그림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어떤 사진을 가지고 그런 찍은 사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진들,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먼저 불러옵니다. 자, 적당한 사진 한번 불러오죠. 자, 이런 사진 하나 불러오고요. 지금 보면은 그림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큰 그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모디파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디파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 또 캔버스 컬러 이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현재의 도화지 크기는 남겨둔 상태에서 그림 크기만 사진 크기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기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하고 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400픽셀 정도로 하고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요. 300픽셀 해볼까요? 아랫부분도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시키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지의 크기는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자 모디파이 메뉴를 눌러서요.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면요. 이 도화지의 크기를 변경시키는데 이미지의 크기는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화지의 크기를 변경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이미지가 잘려지겠죠. 한번 변경시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400픽셀로 하고 높이를 한 500픽셀, 한 200픽셀 정도로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서 OK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외곽의 이미지들이 잘려나가서 그림의 도화지 크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를 할 때는 이미지의 크기 자체, 그러니까 배율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도화지 크기를 크게 하거나 이미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대로 변경시켜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앨범을 만들 때, 드림웨이브에서 앨범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앨범을 만들 그림 파일들을 준비한 다음,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장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그림 크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보정을 한 후에 하나의 폴더에 담아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파일들 하나에 담아놓는 거예요. 뭐 포토 그런 폴더에 쭉 담아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앨범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크기를 간단히 만들어봤는데 그림 효과 주는 것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에 효과 주는 방법은요, 지금 보면은 그 이펙트 패널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단히 보았죠. 그런데 이 이펙트 패널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요. 지금 현재 제가 확장자가, 그러니까 그림 파일의 확장자가 JPG인 그림 파일입니다. 이 JPG인 그림 파일일 때는 이펙트 효과가 먹지 않는다는 것,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림 파일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림 파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그 파이어웍스 창을 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에 복사를 해서 PNG 파일, 그러니까 파이어웍스 파일 형태일 때, 그럴 때 이펙트 패널을 적용시킨다는 것,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PG나 GIF 상태에서는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버튼의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자, 버튼의 효과를 한번 줘보죠. 베벨 버튼을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베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버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펙트 패널을 이용한다면 원하는 사진들을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폴더에 이미지 파일들이 이제 쭉 담겨져 있을 텐데 앨범을 한번 드림웨이브를 통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죠. 예, 지금 이제 만들어보려고 하는 HTML 파일은요. 여러 가지 포토들이, 즉 사진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의 사진을 일일이 보여주기가 힘들죠. 자, 모든 사진이 전체 화면에 다 뜬다면 로딩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하지만 하나의 사진을 클릭했을 때 그 사진만 확대가 되고 또한 이전에 작은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면 웹포토 앨범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웹포토 앨범을 만들기 위한 사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간편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HTML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자, 홈페이지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명령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명령으로 가시고 웹포토 앨범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HTML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요, 먼저 제목, 부제, 기타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위에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죠. 먼저 포토 앨범 제목을요, 제목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 폴더와 대상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소스 이미지 폴더는요, 지금 박항서 씨가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한 폴더 안에 모아놨죠. 그 모아놓은 폴더의 위치를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검색을 해서 지금 포토라는 곳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포토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대상 폴더란 뭐냐면요. 자, 대상 폴더란 지금 소스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또 다른 폴더에 가서 새로운 형태의 포토 앨범 HTML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폴더를 새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미지 파일들이 모이게 될 폴더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새 폴더를 만드시고요. 자, 앨범이라는 자,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폴더를 선택하시면 자, 소스 이미지 폴더에 있는 그림 이미지들이 대상 폴더에 가서 새로운 형태로 차곡차곡 모이게 되죠. 축소판 크기를 보시면은요, 축소판이라는 것은 흔히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커다랗게 확대가 되기 이전에
그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축소판 이미지를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제하시면은 자 파일 이름은 보이지 않고 사진만 보이게 되고요. 선택하시면 파일 이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열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포맷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디폴트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자 확인을 누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어웍스가 뜨죠. 자 파이어웍스가 뜨면서 자 지금 조금 전에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JPG 파일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저장을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어웍스에서 지금 포토 앨범에 넣을 사진들이 차례차례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전체 17개의 파일 중에서 15개, 16개, 지금 17개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뜨는데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네요. 자 앨범이 완성이 된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림위버 가이드 제작 앨범이라고 제가 이름을 제목을 붙여줬죠. 그러한 제목에 이런 HTML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페이지가 만들어졌는지를 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보시기에는 단순히 그림들이 작은 그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해당 이미지가 확대가 되죠.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셔서 다음 이미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을 클릭하셔서 자 다시 한번 처음 HTML 파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HTML 파일을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홈페이지와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작 앨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방금 만든 그러한 HTML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자, 이 제작 앨범을 눌렀을 때 이 부분에 무언가 다른 HTML 파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이 그림이 아니라 플래시 버튼이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속성 설정 창도 플래시 속성 설정 창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집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자, 지금 이 버튼에 설정된 여러 가지 옵션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링크를 아직 걸지 않았었죠. 자, 링크를 이제 걸 대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검색을 통해서 방금 만들어진 그러한 홈페이지가 HTML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앨범이라는 폴더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스 폴더는 이 포토라는 폴더를 선택했었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파일은 앨범이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들기 이전의 소스 파일들은 포토라는 폴더에 모여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새로 만들어진 HTML 페이지는요. 이 앨범이라는 새로운 디렉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앨범이라는 디렉토리를 실제로 열어봐서 그 안에 새로운 HTML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앨범이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하시고 안에 보니까 인덱스라는 새로운 HTML 홈페이지가 있네요. 자, 이 페이지를요, 보시면은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thumbnail, 페이지, images라는 이러한 폴더 안에 가지런히 모여 있고요. 그 밖에 모든 HTML 코딩 작업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index.htm이라는 파일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선택하시면 지금 제작 앨범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방금 보신 그 앨범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인덱스 홈페이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서요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금 제작된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홈으로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가 뜨고요. 제작 앨범을 누르시면은 제작 앨범 방금 만든 이 앨범 홈페이지가 뜨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보시니까 지금 가운데로 치우쳐져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전체 앨범에, 앨범이 지금 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표에 지금 얼라인이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당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야겠죠? 자, 사이트 윈도우에서
앨범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라는 홈페이지였죠. 자, 이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바처럼 자, 이렇게 새로 앨범 디렉토리 안에 새로 만들어진 HTML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얼라인을 어떻게 정돈을 할 거예요? 지금은요. 자, 보시면은 초기값, 즉 초기값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몰아주시면은 자, 이렇게 제목이 자,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왼쪽으로 해주시면은 두 개의 페이지가 두 개의 표가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엔터를 치셔서 위 표와 아래 표 사이에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앨범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번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런히 사진들이 모여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 가지 사진 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앨범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림위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즉 웹 포토 앨범 만들기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앨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드림위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익스텐션 기능인데요. 익스텐션 기능 중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포토 앨범에 관련된 기능을 박항철 씨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익스텐션 정말 이 드림위버를 또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팝업 창을 만든다든지 혹은 풀다운 메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포토 앨범을 만드는데 조금 특이한 기능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매크로미드사에 접속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능을 여러분들 드림위버에 추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드림위버에서 익스텐션으로 갈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 삽입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요. 이 맨 아래에 기타 객체 추가라는 메뉴를 보게 됩니다. 이 기타 객체 추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의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을 보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매크로미디아 그 익스체인지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드림위버요 그 매크로미디아 익스체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익스텐션의 종류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토 앨범을 원한다 그러면 포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포토 앨범과 관련된 그러한 익스텐션들, 그러한 새로운 기능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난 이러한 앨범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간단히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래서 이동되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간단히 다운로드를 받아보죠.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용법이나 가이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드림위버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유형이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드림위버 명령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죠. 자, 드림위버를 열고서 명령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익스텐션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또 포토 앨범, 새로운 기능의 포토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처럼요, 익스텐션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익스텐션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드림위버를 막강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포토 앨범까지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용을요, 이제 웹상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를 보게끔 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자신의 로컬 사이트와
그리고 외부 서버에 올려져 있는 원격 사이트 두 개를 일치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격 컴퓨터, 서버 컴퓨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원격 컴퓨터, 즉 서버에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올리는가, 그 올려놓은 것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일반 유저들이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완성된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사이트 열기를 통해서 지금 사이트 윈도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로컬 폴더는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원격 폴더는 지금 비어있네요. 자, 이 부분에 무언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 사이트로 접속하기 위해서 원격 사이트 접속에 관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이트 드롭다운 메뉴를 여시고요. 사이트 정의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이트를 자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이트 이름과 로컬 폴더를 정했지만 자 이렇게 원격 정보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설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FTP를 이용해서 한번 파일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TP의 호스트, 디렉토리, 로그인, 암호 등등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가?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 마루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웹상으로 웹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핑을 하시면서 무료로 서버를 나누어주는 서버의 공간을 나누어주는 곳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서버를 새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많은 지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무료로 FTP 계정을 나누어주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한 검색 사이트예요. 이 검색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요. 마이홈 카테고리 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TP로 올리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뿐 아니라 수십 개의 사이트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백 개의 사이트가 FTP 용량을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자, 검색 엔진에서 언제든지 한번 검색하셔서 여러분께 맞는 그런 FTP 계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그럼 로그인을 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한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FTP로 올리기로 한번 접속을 해보면은요. 자, 보시면 FTP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FTP 설정 부분이 있죠. 호스트 어드레스는 ftp.naver.com이고요.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FTP 설정 부분에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제가 이 사이트 정의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 설정 호스트 부분에는요. 해당 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호스트 디렉토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나와있지 않았죠? 그럼 놔둡니다. 그리고 로그인 암호를 자 제가 정한 개인 암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완료를 눌러줄까요? 자 그러면요. 저 윗부분에 이 아이콘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격 호스트의 연결이라는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요. 자, 호스트를 찾는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호스트를 찾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원격 사이트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지금 아무런 파일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파일도 지금 원격 사이트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로컬 사이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격 사이트에 함께 올라와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 놓은 로컬 사이트에 있는 파일들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편집으로 가셔서 모두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일 올리기라고 있죠.
파일 올리기를 클릭하시면요. 사이트 전체를 올리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파일을 올리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진행 상황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중지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파일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다 올린 다음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이나 HTML 파일의 이름과 왼쪽 리모트 사이트, 원격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이 완전히 일치가 된 다음에 이제 해당 홈페이지에 URL을 쳐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웹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까요? 윗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제 아이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myhome.naver.com/ 그리고 제 아이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만들어진 여태까지 만든 홈페이지가 자 이렇게 새로운 주소 myhome.naver.com 그리고 아이디라는 새로운 주소 밑에서 이렇게 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이 주소를 치시면은 이 주소를 치면은 지금까지 만든 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컬 사이트와 리모트 사이트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모트 사이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제어를 하실 수 있게 되면은 게시판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 가지 퍼미션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갔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정도까지 이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게시판이라든지 방명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HTML 홈페이지만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 구동식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드림위버 말고 드림위버 울트라데브라는 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구동식 사이트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홈페이지가 가능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어떤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이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자꾸자꾸 하나 보면은 자꾸 자기 실력도 늘어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처음 만드실 때는 아무래도 좀 속도가 더디시겠지만요. 자꾸 하시다 보면은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홈페이지들은 과연 어떠한 기술을 적용시켜서 만들었나, 또 드림위버를 이용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